네, 안녕하세요. 안태희 국장입니다. 새로운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요즘 아주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축제 중에서도 주민들이 화합하고, 주민들의 그 밝은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한 주민자치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태기 청주 분평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태기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훈 출신이시고요. 보훈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충북학교 운영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을 하셨고 청주문화원 이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보훈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분평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개가 잘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분평동 엄마로 축제를 가봤는데요. 그 주말에 엄마로에 아주 들썩들썩했었습니다. 분평동 예전부터 이런 공동체 활동이 잘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마루 축제가 이렇게 잘 열린 것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성황을 잃었죠? 예? 성황을 잃었습니까? 대성황이 있습니다. 대성황. 대성황을 잃었습니까? 네.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부터 원마루 축제를 지금 매년 하다가 네. 정년제로 네. 이제 돌아섰는데,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주관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가장 나와 있던 게, 10시에 개막식을 하고, 6시까지, 이제 폐회식까지, 좌석이 한 500여 석이 있었는데, 한 7, 80%가 한 8시간 동안 거의 꽉 찼었어요. 그랬습니까? 아주 네.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원마루 축제는 지난 토요일에 하루 한 거고, 그 전날도 했잖아요, 행사를? 예, 그거는, 중부면에서 가을음악회인데, 가수 최성수, 남궁옥군, 이분들이 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아주 분평동에 가을을 아주 쏘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마루 축제는 아니나, 원마루 축제 하루 전에 열려서, 전야제처럼. 무조건 전야제죠. 1박 2일 축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냥 거저먹었습니다. 그 중부메일의 한인수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그 좋은 축제를 분평동에 또 선물하신 것 같은데, 좋은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엄마로 축제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성황을 이룬 그런 배경은 뭘까요? 이 대성황 첫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억눌렸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런 게 거리두기 끝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마스크를 벗고 맑아졌어요, 사람들이. 맑고 밝아져다 보니까 자기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분평동에는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습니까? 그래서 뭐 초등학교 4개, 고등학교 2, 아니, 중학교 2개, 고등학교 7개 학교, 학생들도 저는 참여하고, 분평동에 9개 직능단체가, 정무 내일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대성황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언론 같은 데는 몇 명이 왔냐, 이런 것 되게 좀 중요시 여기는데, 대충 감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한몇명 정도 연인원으로 참여했을까요? 연인원으로 생각하면은, 뭐 신문에서 나는 한 3,000명은 한데, 3,000명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문에는 제가 유동인구가 좀 3,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네. 분평동 주민이 몇 명입니까? 약 3만 명 돼요. 3만 명. 10%가 오면 엄청 많이 온거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성황을 이뤘다고 보이고, 저도 가봤더니 부스도 많고 농산물도 팔고 공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르신 식사도 대접하고 하던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습니까?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그 왜냐면, 저는 요번 행사를 뭐냐, 나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화합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분평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타 동하고, 읍면동하고 틀려요, 분평동은. 첫째 틀린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노인 인구가 한 17%가 됩니다. 예, 전에보다 이제 젊은 층이 밖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은 보통 2대1, 3대1이에요. 추첨을 해야 됩니다. 서로 나오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취지대로. 네. 자, 초보자 우선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아, 처음 하시는 분? 네. 무슨 얘기냐. 기존에 한번 하시고, 1년, 2년 하시고, 또 하실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활동하게 하고, 처음 추천받는 방식을 컴퓨터로 돌리면 초보자 우선으로. 그러니까 87%가, 네. 은평동 프로그램은 초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기본이죠.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도 했던데 부스가 네. 있더군요. 지금 뭐 도시락도 네. 한 300개 하고 네. 새마을 분회원의 지도자회 네. 그리고 또 뭐 방범대 뭐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한 1,200분 정도를 무료 급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걸 했습니까? 오, 그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그 돈피 무침 맛있던데 그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안주거리 그런 거? 아, 그거는 이제 안주거리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사연이 많아요. 제가 네. 술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예. 내 고향이 보훈이다 보니까 네. 보훈에서 술 한 잔 먹고 있는데 형님 청주에서 주민자치 현장을 간다고 하니까 네. 근데 내가 좀 고민이 많다. 원마로 축제를 해야 되는데 형이 추진 현장 이 고민을 어떻게 털어야 되느냐 하니까. 네. 아, 대두리 농장 하는 후배가, 형님, 제가 한 마리 내겠습니다. 그렇게 냈군요. 그 옆에 있던 후배가, 저는 고사리 두 박스, 그리고 토란 한 박스, 이렇게 되고, 아. 일하다 보니까 아주 큰, 그,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줬습니다. 맛있고, 싸고, 그래서 사가는 분들도, 집으로 사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먹는 사람뿐만 아니고. 사실은 티켓을 발행했는데 네. 얘기를 했어요. 오시는 분은 무조건 줘라. 티켓은 티켓. 행사에 왔는데 지나가다 와서도 밥 한 끼를 먹고 막걸리 한 잔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뭐 막걸리도 저희들이 이제 스폰 받고 여러 가지 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가덕 막걸리였더군요. 네. 맛있던데.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나프리 아. 막걸리는 참 가덕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많이 참여해주신 분들 상당히 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테이블은 어르신들 앉으니까 이제 주민들 안 앉고 주변에 이렇게 깔고 가족, 어린 애기들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 홍보를 할 때 사실은 그 어린이 미술대회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 유치원에서 초등학생들 300여 분이 참석을 하고 저희들이 그걸 또 크레용이라는 네. 그 커피숍에서 그 앞에 네, 예. 거기서 그것도 300점을 또 소금빵하고 이걸 스푼을 받아가지고 그거하고 물하고 네. 같이 주니까 어머님들이 어차피 자석이 없으니까 뭐 돗자리를 갖고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니 아, 네. 어른들도 같이 오고 소풍 오듯이 아, 소풍 참여하는 아 그런 걸 했군요. 상당히 그, 네. 그 보니까 분평동 예전부터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하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도지사상 받으셨더군요. 그 보니까 청원생명축제에서 받은 거죠. 네. 네. 그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이렇게 주민자치가 잘 되는 원동력은 뭡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주민자치 현장이 되는 날 우리 주민자치원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 나는 주민, 이태기는 주민자치원이 됐지만은, 네. 주민자치위원들 밑에, 각 직능 단체 회원들 밑에서 봉사한다. 저는 사실은, 이,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누구하고 저녁을 먹더라 하면 내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데 앉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른 갔다 심부름을 합니다, 제가. 술도 얼른 갖다 주고, 그리고 술값을 가장 빨리 내는 데가 그 주방하고 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나를 네. 버리니까 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저희들 개회식을 보셨느냐 모르겠는데, 개회식 때 보통 개회식을 하면은 그 주민자치원장이 내빈 소개를 하잖아요. 네. 저희는 통장 협회장님이 했습니다. 주민자치원장님이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동 추진위원장이 되고 해놓고 모든 건 주민자치원장에 다 하면은 그분들이 소외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했고,
그날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청소까지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걸어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하고 동장님하고 둘이 마지막에 청소 마감하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아,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낮은 자세를 보인 게 그 주민들 화합에 큰 도움이 되었군요. 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떤 행사든 간에 이게 쉽잖아요. 주장도 각각 있고 아홉 개 단체가 참여했다면서요. 그런데도 삐그덕 되지 않고 한 거는 상당히 화합을 잘 하시지 않나 싶은데 그런 또 어떤 이유도 있습니까? 화합이 잘 되는 이유? 한때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아, 본인을 버려요? 나는 버리고 네. 나는 그날 축제장도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우리 전날 예. 그 가을음악회 했던 여러 가지 뭐라 할까 장비가 있잖아요. 의자도 네. 있고 예, 예. 그걸 우리 방범대에서 밤새워서 그걸 다 지켰습니다. 어, 아 지켰다. 그래서 네. 혹시 그래서 내가 해 뜨기 전에 가서 그걸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가고 제가 제일 늦게 나가야지 주민들 뭐 우리 국외 측능단체나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동민들을 위한 축제 이런 축제를 가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위원장님 몇 동에 사세요? 204동 삽니다. 아 204동에 사신다. 2단지 204동 사신다고 네.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그 제주도 봉계동 거기 그 교류하시는 거기서도 오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보니까 또 율량동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들도 오셨던데 예. 뭐 어떻게 알려주실 만한 팁이라고 할까 노하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노하우 다 전수했습니다. 다 전수하셨습니까? 어. 그래서 그 뭐냐 나를 내려놔라. 내려놔라. 어. 네.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그걸 시키지 말고 각 직능단체별로 맞춰놓고서 거기서 본인이 부족한 거를 위원장이 그런 걸 채워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내가 이거 하쇼, 이거 하쇼, 이거 하쇼 하면은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A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네.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어요. 네. 그분한테 당신이 이걸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당신이 해주셔. 뭐가 부족하면 얘기하면, 아, 뭐가 부족하면 그걸 내가 찾아가지고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물론 저희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큰 대가 없이 네. 아마추어들이 편하게 나가지 않았나. 아, 그 이제 그런 조율도 좀 잘하시고 아니, 일단 좀 욕심 내 또 지시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는 잘 하셨는데 대개 보면 이제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는 분들이요. 네. 뭐 지방위원으로도 많이 나가고 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나중에 정치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뭐 그거 인지상정이잖아요. 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생각 있습니까? 제가 정치 나가는 거는 네. 남북 통일되는 게 더 빠릅니다. 남북 통일이 정치하시는 것보다? 절대 그런 일 없고요. 네. 특히 품평동은 네. 우리 주민자치원은 정치하는 분들은 주민자치원에 넣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자체 주민자치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에는 우리 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하셨던 분들 뭐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게 자 정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뭐 파란색 당으로 갔다. 네. 그럼 그때부터 분열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네. 위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어떤 특정 정당을 그렇죠. 표방하면 네. 성향을.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게하심. 무게? 아심. 아심. 남자는 창피하게 살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내가 잘못해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하라.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저 보수는 진보를 사랑하고. 보수는 진보를 사랑하고. 진보는 보수를 사랑하고. 아. 그래서 제가 넥타이가 이렇게,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 넥타이. 이게 파란색과 빨간색? 네. 함께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색깔 바꾸면 그것도 바꿔야겠네요. 아, 이거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는. 노란색으로, 아, 노란색 다른 당.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저런 거, 의원 나가고 주민자치원 의원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각 동마다 분열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저희는 내가 이제 지금 우리 시도위원님들한테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항상 미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도 의원님들 오십니다. 오시면은 제가 인사말은 30초 이상 못 하게 해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그거 하다 보면은 회의가 30분 이상 길어지고 그 사람들 뒤에 나가고 나면은 한마디씩 해요, 사실은. 아, 말이 길면? 네.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의원님 30초만 합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모 의원님은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은 길게 말씀하시는 사람 싫어하니까 어. 저 짧게 합니다 하고 30초를 맞춰요.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거기 도의원이 누구예요? 박지원 아, 박지원 도의원이고 네. 시의원은? 뭐 안성현 의원님. 안성현 의원님. 뭐 임문성 의원님? 예, 박 그리고 박완 의원님. 예, 박근영 의원님. 비례대표. 박근영 의원님. 네. 아, 비례대표. 네. 오, 그렇군요. 국회의원은 이장섭 의원님이고 네. 시장은 이범석 시장님이고.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야가 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뭐 중립이라든가 중용을 지키셔야겠네요. 정치적 중립을 서야 되고 있어야 되고 저는 사실은 보수적인 사람이지만은 네. 진보적인 사람이 더 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우리 안태희 대표님 같이 이렇게 이런 분을 네. 저는 글쎄 저보고 누가 왜 진보적인데 김영환 지사를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칭찬하는 기사를 쓰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요새 제가 저 정체성에 원래 진보적이 안 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네. 아 그렇군요. 그런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뭐 내려놓고 하면 싸울 일이 없겠네요. 아, 그럼 다 봉사하는 거니까. 다 봉사하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화합이 되는 거지. 내 목적을 갖고 가면 절대 내가 이제 영업사원 한 지가 17년 됐는데 내가 보훈에 큰 조직이 하나 있어요. 네. 보훈사랑 76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제가 1976년도 졸업할 때 초등학교가 43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우리 43개 학교에 전국 6개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회원이 650명이에요. 어이구, 그래요? 그 네. 회장을 2년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내 명함을 자동차 명함을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왜 명함을 안 주느냐? 제 지름 중에 또 하나가 멀리 있는 눈앞에 있는 떡은 떡이 독이고 멀리 있는 떡이 떡이다. 자연스럽게 옵니다. 먼저 하는 거는. 그냥 막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고 아. 뭐 부인자치위원장 있네 하고 뒤로는 그 생업하시는 거 명함 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날로 아웃입니다. 아, 그날로 아웃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멀리 봐야 돼요, 이제. 하고 봉사하는 것도 정말 몸으로 봉사하고 말로 봉사하고 행동과 언행이 쫙 맞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저를 좀 아시다시피 저도 그래서 매일 5시 반에 네. 보훈을 내려갑니다. 새벽 5시 네, 반에 네, 네. 오늘도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89인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도 속을 시켜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하도 속을 시켜가지고 아침을 어머님하고 꼭 먹습니다, 같이. 그러고 사무실 들렸다, 네, 영업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철 들으셨어요? 아. 20대부터? 사실은, 충격적인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50이 되는 날, 혼자 1월 1일 날, 예. 내가 보훈 사람이니까, 보훈해서, 먹거리 조금 싸가지고, 그 누르는 날, 2,000명이라죠, 50이. 네, 네. 그 어깨에 미고서, 문장대하고 피로봉, 천왕봉까지 갔다 내려왔어요. 네. 그때 피로봉 가면, 그거 옆에 가면 그 휴게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딱 보니까 내가 50년 동안 살아온 것 중에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남한테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모 친구 민모라고 여자 동기한테 내 전화를 했어요. 야 지난 50년을 내가 헛살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니요 너 지금부터 잘 살면 돼. 그래서 그때부터 큰 조금 변화는 있었는데 큰 변화가 그때부터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깨달음 또 돌아보는 거. 네. 아니 뭐 우리 저 위원장님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강진모 우리 시청자 위원장님 또 저 그날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심사한다고 몇년 또 붙잡혀 있더군요. 그 옆에 동장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분평동
동장님하고 그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겠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행사를 하면서 기획사한테 맡기잖아요. 네. 저희는 스스로 한 겁니다. 모든 거를. 그거 힘드실 텐데. 그래서 그건 왜냐면 그게 화합이 될 것 같다. 돈 주고 하면 뭘 못 하겠습니까? 하면은 우리 현충호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현충호. 현충호. 네. 아, 동장님. 그 팀장님을 비롯해서 전에 있던 김성란 동장님이 그분도 뒤에서 도와주시고 네. 그 밑에 직원들이 진짜 밤낮 없이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전영천 분과장은 한 두 달 동안 매일 밤 10시에 퇴근을 했어요. 누가요? 전영천 분과장이라고. 공무원이? 아니 우리 저기 위원님? 예, 예. 그 친구한테 지금 여기 헤이라이브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정말. 네, 그분 부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동장님도 참 고생 많으셨고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분평성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일 힘들어서? 아니죠. 근데 제가 예. 밑밥을 잘 던져요. 뭘로요? 매달 내 월급날 기준에서 피자 파티를 시켜주고 동 직원들한테. 아, 같이 이제 피자 드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무지하게 그 출출하장이라고 하자면 네. 그러면 내가 피자를 갖고 또 간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 맞춰서 탁탁 타면 제일 먼저 피자를 보냅니다. 아,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분평동 공무원 여러분들도 뭐 구급 1호봉이 뭐 168만원? 뭐 이렇게 실수량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긍심 가지시고 분평동에 이렇게 좋은 공동체 활동 있다는 거 보니까 뭐 공무원들도 근무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데보다 가서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저희 이제 청주시에 43개 그 읍면동이 있는데 네. 민원이 가장 없는 데가 분평동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미리미리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그 뭐랄까 맞춤형 행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위원장법에 7년째 하고 있는데 큰 소리 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 분평동 동민들 동민들이 참 괜찮은 동네예요, 여기가. 맑고 이런 어르신들도 정말로 그 생각이 깊고 네. 그런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만 문화센터가 이제 가장 고민이에요, 사실은. 아, 분평동에 문화센터가 네, 없어요. 그럼 앞으로 주로 이제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활동하실 거는 문화센터를 좀 네. 짓는 거? 그 짓는 걸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 왜 무심천 건데 수영장, 이 네. 문화센터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운동요? 국민체육센터가 네. 있는 거는 일종의 수영장이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수영장과 뭐 문화센터를 네. 같이 한 건물에 넣는 겁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영원동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분평동은 부지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학교는 많고, 어르신은 뭐, 노령인구가 17부, 18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분석해보니까, 전국에, 네. 그 자동차, 네. 보급률이 있어요. 예, 평균이. 예. 근데 80세 이상은 0.2%고. 네. 70세 정도는 한 7%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럼 그분들이 다 걸어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가까운데, 각 곳마다, 물론 욕심이겠지만은, 노인 인구와 고령 인구가 많은 데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그 문화센터가. 문화센터. 네. 걸어 다니면서. 네. 아, 가까운데 있어야 네. 되니까. 멀리. 차 타고 다니면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분평동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3년 코로나 전에 유치원 어린이를 위해서 키즈 클래식을 1년 동안 전국 최초로 주민 자치원에서 그걸 갖고 1년 동안 해보니까 너무나 좋고 대성황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 그 보호관찰소 네. 지금 이름 바뀌었죠? 준법지원센터 네. 그분들이 섭섭할지 몰라도 거기다 놓고 그분들은 이사 가시면 안 되나? 꿈이에요 꿈. 아. 이게 그 행안부하고 해서 시하고 예, 법무부하고 또 이게 유통이 안 됩니다. 아. 잘하면 교육부하고는 유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글쎄요. 근데 땅은 좀 부족하긴 하겠네. 그죠? 네. 어디 마땅한 데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잘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라.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기 위원장님이 지금 마음의 준비를 했답니다. 저기 지방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시장님, 도지사님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저 위원장님 추진력으로 볼 때 이거 답 나와야 되는데. 아, 답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네. 아, 그분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니, 뭐, 지금 밑에 실무자들한테는 전하고 있습니다, 딱딱. 네. 무슨 얘기냐면, 뭐, 공무원들을, 특히 그분들 뭐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걸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네. 그걸 안 해주면 직무유기예요. 이런 식입니다. 하여튼, 우리 선출직께서 열심히 해서 또, 분평동 뿐만 아니고, 네. 모든 곳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좀 마지막으로 분평동 주민들하고 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요번 원마을 축제하느라고 우리, 분평동 주민들,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원들, 사실, 바깥에 나가면 찍는 날치만 칭찬했지, 네. 우리 주민자치원들은 칭찬 안 했어요. 그게 화합의 미끄럼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나머지 8개 찍는 단체는 엄청 칭찬했는데, 왜 우리 주민자치원은 칭찬 안 하냐까지도 들었어요. 네. 멀리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단 그분들 때문에 잘 됐고, 제가 이제 여기 정말 우리 뭐 현초 동장님이나 직원들, 밤새워가면서 고맙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말로 제 개인 소식을 당부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뭐 지사님이 이런 분 들어야 될 건데,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충청북도는 뭐든지 4% 간대요. 땅도 4% 간대요. 인구도 4% 간대요. 네. 재정도 안 돼요.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 네. 교육이 충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삽니다. 충북이 살 길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분은, 저를 아는 분은, 오늘 갑자기 바뀌었어, 주민자치원. 내가 사실은 운영위원장만 20년 한 사람입니다. 아, 네. 그 소신 갖고 했던 건데, 앞으로 좀 그 교육에 관심 주고, 하고 우리 분평동 관심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분평동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분평동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불철주약 뛰고 계신 이태기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위원장님, 이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좀 한가하시십니까? 근데 마무리를 잘해야죠. 아, 네. 왜냐면 모든 행사가 끝나고 평가회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 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다음에 축제를 못합니다.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